예, 드디어 마지막 본문 5입니다. At the least request to take the offer. 잠깐만요. 여기서는 요걸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반복된 요청에 어떤 요청인지 어떤 설명하죠? 그 제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반복된 요청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t last. 결국이라는 뜻이죠. 그는 마침내, 결국.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 다알 거예요. 그럼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Alright. Alright, Dan. 알았어요, Dan. 그러면 But with one condition.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With one condition. 그랬어요. 컨디션 조건이죠. 조건이죠. 상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조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With one condition. If I go to 평양. 제가 만약 평양에 가면 I will stay with my wife. 나는 내 부인과 함께 있을 겁니다. For the last of my life. 내 남은 평생 동안. Or I will bring her to 부산. 나는 그녀를 부산으로 데려올 겁니다. May I do that?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힘든 얘기죠. 이 문장 여러분들 문장째로 외워두신 게 좋아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에 이렇게 문법 얘기를 해야만 하는 나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가정법 현재죠? 그렇죠. 뭐, 일단 가정법이니까 문장. 아, 체크 뺄게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인다. 체크 중요하다고 나오긴 했는데. 말한 원 컨디션을 쓰라라고 한다면 이거 쓰면 되죠. If he goes to 평양, he will stay with his wife for the last of his life. 쓰면 될 거예요, 아마. 그쵸? Or I will bring her back. I bring her to Busan. 아, 요건 중요하겠다. 요건 아,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May I do that?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말. 대시 가르치는 바 설명하라고 나왔죠. 대시 가르치는 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Stay with his wife for the last of his life, or bring her to Busan. Of course, 물론. He could not so. He could not. 물론, 그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So, 그래서 끊어진 거죠. 쉼표 있었을 거야. 그지? 내가 눈에 안 보여갖고, 자, 지금. The officials, 정 관리들은 had no choice but to, 야, 딱 나왔다. 요거. 뭐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Leave him behind는 그를 뒤에 남겨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 관리들은요, 그를 뒤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Had no choice but to는요, 투부정사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Had no choice but to예요. At last, 마침내.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조건이라는 의미를 쓰였죠. 상태라는 의미를 쓰이는 컨디션과 구분하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남은 평생 동안 for the last of life. 요 표현은 좋은데 내가 왜 체크를 안 했네? 여기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나름 표현이 좋아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애를 데려오다. 요거 별표. Had no choice but to. 시험지 나오고 쉬워요. 이거 진짜 낼 만합니다. Dr. Zhang passed away. 닥터 장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죠. Pass away란 말이 die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에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Without ing, 뭐뭐 하지 못하고, without seeing his wife and children again, 그의 부인과 아이를 다시 한번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뜨셨습니다. After his death, 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a worn out letter was found. Worn out, 달아 빠진. 이 표현이 참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wear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달아 없애다라는 말인데 이 worn out이라는 말은 꽤 과거분사니까 달아 없어진이에요. 그러니까 낡아 빠진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낡아 빠진 멘트 이런 표현 있잖아. 그치? 야, 그런 낡아 빠진 우리가 흔히 상투적인이라는 말로 쓰죠. 그런 뜻도 있어요. worn out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 낡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낡은이라는 뜻도 있고 되게 흔히 너무 많이 쓰이니까 상투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투적 이런 뜻도 있어요. 상투적인 편지는 근데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낡은 편지죠.
낡은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에서. It was from his wife. 그것은 그의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이제 부인의 얘기겠죠. I knew. 저는 압니다. You are living the life. 당신이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 살아왔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Over there, 거기에서. 어떻게? That I thought you would. 당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 아우. 아내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야, 그지? 나는 당신이, 당신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taking care of poor patients.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말입니다. But not of yourself. 당신 스스로는 아니지만,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당신을 보살피지 않구나 말이겠죠. 가난한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내 생각에 당신이 그랬을 것처럼 거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라는 말이었어. 아, 또 눈물 날라 그런다. 이건 내가 밉지만 해야 돼요, 우리는. 예, 됐어요. 이건 다 중요해. 부사공은 but도 중요하구나. Not of yourself. 예, 당신 자신이 아니라 가난한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Pass away. 죽다, 저렴하죠. 돌아가시다. 그 다음에 wear out. 예. 요거 worn out이었죠. 여기서 wear out이 아니라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낡은이라는 의미로 worn ou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이 여기 왜 써있니? 쪽팔리게 고등학생 교과서에.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는데 each other 이런 거는 over there, take care of. 아, take care of 알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만 아마 maybe부터 이렇게 것 표현 나올 것 같아요. have yet to. 요건 표시해놓을까? 이따서 나올 것 같은데. each other 서로서로 체크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maybe the reason, 아마도 이유는 we are living these wrong years apart.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is that 바로 뭐냐? We have yet to be with each other again. Yeah. Have yet to be with까지 한꺼번에 보자. 아직 함께 있지. 이거 이 뜻이 맞아? 근데? 다시 함께 있을 거란, 그치?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직 못마하지 못하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쵸? 이 뜻이 아니라, 아까 앞에 뭐라고 나왔었냐? 나 못 봤는데. 예,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말이 어렵다, 이게. 어조가 이래. 아직은 뭐하지 못하지만 뭐할 수도 희망은 있다. 앞으로 뭐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어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되게 고급진 표현인데. 정말 고급진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서로를 만날 거란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 해석은 잘했어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 아직 뭐하지 못.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봐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어조가 그래요. 어조. 요거 상당히 고급 표현인데 요 표현을 딱 알아주세요. Again 빼도 됩니다. Have yet to be with each other. 서로 다시 만날 거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아요. Dr. Zhang was an outstanding doctor. Dr. Zhang은요 outstanding 뛰어난 임죠. 의사입니다. Who had any number of opportunity. 예. Who had, 가졌던 사람이야. Any number of opportunity. 수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야. 어떤 기회?
to become rich and famous.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어, 좋다. Who had any number of opportunity. Any number of 표현, 수많은이라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도 등장을 하네요. 그쵸? 어, any를 쓴 이유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어조가 들어있다, 있어서 쓰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여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his eyes were always fixed on the needy. The needy,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까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Needy people이라고 해도 되고요. 의미 똑같습니다,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Fixed on 어디 어디에 고정되다. 아, 비동사까지죠. Be fixed on 어디 어디에 고정되다. 예, 이거 수동 조심하시고요. 그의 눈은 항상 가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The heart of medicine is the understanding of a patient's suffering. 예. Medicine, 의학이죠. Heart라는 말은 심장이지만,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합시다. 의학의 심장, 심장이 더 좋다. 심장의 어조가 좋네. 의학의 심장은 바로 뭐냐? The understanding of patient's suffering.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He said. 그는 이렇게 말했죠. Outstanding 기억하시고요. 많은, 얼마든지 많은 이라는 의미로 약간 그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any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fix는 be fixed on으로 수거로 나왔었죠. 어디어디 고정되다. needy people, 그 다음에 더 needy라고 해도 의미 똑같다고 얘기했었고, 심장의 뜻과 함께, 나 심장, 핵심이란 뜻이긴 합니다. 여기서 물론. 근데, 심장이 더 마음이 와닿지 않냐? 씨, understanding 이해였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부릅니다. 그를 foolish doctor라고 부릅니다. 콜이 사용된, 동사, 콜이 사용된 오형식 동사죠.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릅니다. but, 하지만 그는요, he took it as a praise. 이씨 가르치는 말은 자신의 별명이었던 a foolish doctor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별명을 뭘로 여겼습니까? 그 as a praise, 칭찬을 여겼습니다. 아, 잠깐만 문장 조금 보자. He took it as praise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이씨 가르치는 말은 밑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직접 적으시면 돼요. 이거 교재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요 교재가 exam for you라고 얘기를 하는 exam 숫자 4 쓰고 you 영어로 you 쓰면 나오는 사이트인데 이게 연간 이용료가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학원에서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게 교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필기할 내용도 제가 필요한 거는요 이 시점에 눌러놓고서 필기하시면 돼요. 교과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거 아니어도. 그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은데 예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필기해가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정필요해서 그러면은 주변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예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이 쓸 거예요. 이거 내가 알기로 전국에 있는 영어 학원들 이거 안 쓰는 학원들 많지 않을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한 거죠. When people call me a fool,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를 때, I consider, 저는 생각합니다. My life, 내 삶을 생각합니다. 뭐로, consider A, B죠. 그렇죠. 이거 A, B로 써줄게, 내가. 예. 나는 내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면요. 저는 제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멋진 분이죠. 이런 양반은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닥터 장으로 기억하지 맙시다. 정확한 이분 성함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죠. 장기려 박사님. 나도 중간에 감동을 받아갖고 잠깐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1995년도에 돌아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이라도 가족을 다시 봤으면 좋았겠지만 자신 말고 더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가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닥터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What was found in his pocket? 주머니에서 되게 낡아빤지 편지 누구로부터 온? 그의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가 발견됐죠. The letter from his wife was found in his pocket. Thinking critically 뭐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있는데 Do you believe it is fair to offer special opportunity? 당신은 공정하다고 믿습니까? To offer special opportunity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공정하다고 믿습니까? To those 사람들 who make a contribution to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What would you do?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f you were in Dr. Zhang's situation 아 솔직히 말할게요 난 범인이에요 나는 그냥 범인 보통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기회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로 아 뭐 근데 쉽지 않을 텐데 진짜 멋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Foolish 알 거고요 Fool이 바보죠 그렇죠 Foolish하고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죠 Consider A, B였죠 A를 B라고 생각하다 됐고요 Success는 명사입니다 Succeed 써있지 않을 겁니다 Success 명사로 썼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어디 갔냐 Consider A, B였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